안녕하세요. 수학쌤이고 에릭쌤입니다. 이번 그 본방학 때 진행할 프리케어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게 미국 고등학교 그 수학 교육의 목적은 캘큘러스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캘큘러스 못지않게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스태티스틱스죠.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캘큘러스 이제 다음 과정인 뭐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이제 그 다음 과정인 뭐 리뉴어 알제브라 최근에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인기가 아주 올라가면서 이 리뉴어 알제브라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이제 가장 큰두 개의 줄기로 보면은 캘큘러스 공부와 스태티스틱스 공부를 시키는 건데 프리캘큘러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과목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프리캘이 가장 그 애매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알제브라 2랑 너무 많이 겹쳐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알제브라2에서 프리캘 부분을 상당히 많이 건들기도 하고 뭐 어드밴스드 알제브라라는 과목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플러스 한국 수학 선행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한국 수학 커리큘럼이랑 프리캘크가 이렇게 정확하게 원투원으로 매칭되지는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도 늘그 어떤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한국 수학을 막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지금 뭐한 중학교 2학년까지 한국에서 뭐 한국 수학 커리큘럼을 마치고 그다음에 유학을 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유학 1, 2년 차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여름방학이 되면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 중 하나는 본방학 때뭐 아예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 1회 정도 이미 선행이 돼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본방학 때이 프리캘 특강을 통해서 프리캘 전 범위를 그냥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공부의 이제 본격적인 타이밍은 실질적으로 여름방학인데 여름방학 때 바로 캘큘러스 공부로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방학 때는 가급적이면 프리캘 전 범위를 커버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고, 그 1주차 때는 알제브라 2랑 많이 겹치기도 하지만 포커싱을 좀더그 프리캘스러운 내용으로 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캘큘러스에서 다루게 되는 모든 종류의 펑션들, 이 펑션들에 대한 기본 개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항 함수들, 폴리노미알들, 그다음에 엑스포넨셜 펑션.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수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고2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폴리노미알 펑션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다루는 실질적인 이제 고차라 부를 수 있는 3차, 4차부터는 실제로는 이 미적분학이랑 좀 관련이 많기 때문에 고1 과정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리캘용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주차가 되면은 로그에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한국에서는 이제 초월함수로 분류가 되어 있고 로그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히 학생들 입장에서 익숙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삼각함수들, 트리고노메트릭 펑션들을 2주차 때 공부를 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그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잘라내고 가르쳐가지고 뭐 고1 내용까지만 보면은 뭐 이렇게 너무 조금밖에 안 가르친다는 좀그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프리캘은 그거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것 같고. 3주차가 되면은 캘 BC에 필요한 거, 1, 2주차 때까지가 일반적으로 캘큘러스에 사용되는 모든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치면 3주차 때는 이제 캘크 BC를 위해서 시퀀스랑 시리즈 챕터를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스태티스틱스를 위해서 카운팅하는 부분이랑 프로버빌리티 요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또그 한국 수학 경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의 수 문제나 확률 문제 하면은 뭐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인수분해, 뭐 수와 연산, 방정식 이런 거에서 약간 기계적으로 풀어서 답이 나오는 걸 좋아하던 친구들은 카운팅과 프로버빌리티를 좀 무서워하는 경우, 그러니까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로 뭐 미국 수학 커리큘럼에서 막그 한국식으로 막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들은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는 좀더 나중에 이제 통계학을 공부하기 위한 좀더그 개념적인 틀을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4주차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CalBC에서 나오는 벡터 그리고 벡터는 멀티베리어블에서 워낙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벡터도 공부를 할 거고 리니어 알제브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매트릭스 이 벡터랑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이제 한국 수학 선행만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접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한국 교육 과정에 아예 없는 뭐 폴라 커브들도 이 4주차 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과 벡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트리그노메트릭 펑션이 무조건 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공부가 돼 있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1주차에서부터 4주차까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요즘에 저도 살짝 그 미라클 모닝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데 아침 9시마다 수업을 할 거예요. 아침 9시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한국 시간 아침 9시에 기분 좋게 수학 공부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봄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